30년 동안 먼저 잘 해오신 것을 잘 이어받아서 보수의 가치가 더 빛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이 지난 BC 995년경 전 이스라엘 국토에 3년간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사울 가문이 기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재앙으로 주어진 것이다.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인터넷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. 코로나, 홍수, 지진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면 미신적이고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. 코로나나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한다면 그건 견강부해, 근거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, 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추는 것이며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완악하거나 무지하거나 게으른 탓이다.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가 하나님이 정조준 하실 만한 실력이 모자라서 불법한 자만 심판하실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다. 뭐 그런 식으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라고 했습니다. 저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던 코로나 한껏 높아진 콧대 끊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아니라는 그 억지야말로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. 자연재해나 사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무관하다고 하는 그 주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하나님에 대한 완악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지라고 봅니다. 동성애를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계십니다. 정결법과 음식에 관한 규정이 폐기된 것처럼 교회가 결정하면 된다고 용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또 들어봤는데 동성애가 단순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성경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성경의 권위에 의지해서 자신의 게으름이나 또 욕구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는데 성경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. 위험한 신학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.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더 인기를 끌는지 몰라도 인기 끌기 위해서 목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외롭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지켜온 보수의 가치,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우리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총회장 직책을 받아들이면서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. 첫째는 성경의 필요고, 둘째는 시대적 필요,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필요입니다. 성경의 필요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시대적 필요는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, 그리고 정부가 반성경적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, 또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, 사회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, 그래서 우리는 역량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필요인 내부 결속, 또 더 활발한 교제와 섬김, 그리고 대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인보청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회원 모든 분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